이번에 기가 막히게 레이저를 받았죠? 근데 이게 더 좋아. 이부야. 여기 몇 시야?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9시 반. 여기는 완전 밤이야. 보고 싶어요. 우리 맨날 만나면 서로 화장해주고 놀았잖아. 맞아. 그래놓고 그냥 동네 카페 가고 갈 때 없어. 맞아. 그러니까. 풀메이크업 차례도 다 하고. 우리 CBT에서 얘기. 언니 CBT가 뭐예요? 아, CBT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뷰티를 줄인 말이거든? 거기 CBT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들이 진짜 많아.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CBT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향수를 보내주신 거지. 감사합니다. 나는 향수를 중학교 때부터 뿌리긴 했는데 딥피크를 알게 된 거는 한 20대 초반? 시트러스 향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에도를 제일 많이 썼었어. 잘 어울린다. 이번에 새로운 딥피크의 이 향수를 받게 돼서 맡았는데 지금 너무 좋은 거 있지? 이제 나도 언니처럼 딥디크로 향수를 시작해서 그런데 딥디크만 쓰게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향이 이제 딥디크에서는 탐다운데 오르페오 처음 이제 맡아봤을 때는 드향이 베이스라고 듣기는 했는데 약간 탐다운과는 다르게 좀 봄향기가 더 약간 맞아. 플로럴이 좀 더 섞였다는 느낌이야. 약간 탐다운은 봄에 쓰기에는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맞아. 이제 오르페오는 약간 그걸 좀 더 가볍게 순화시켜주는 느낌이라 하나? 지금도 뿌려봤는데 진짜 좋아. 나는 일단 우드면은 일단 오케이인데 향수를 완전 최근부터 뿌렸는데 상달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별로 모르겠는 거야. 이번에 기가 막히게 리베이저를 받았죠? 근데 이게 더 좋아. 언니 향수 받았어요? DS&더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못 받았어. 근데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야. 여기 매장이 이제 다행히도 다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가면서 다 실험을 해봤는데 DS&더가 정말 우드향이 짱입니다. 아 그치? 너무 좋지? 진짜 너무 좋았어. 나는 그 우드향에 약간 너무 미친 듯이 파다가 최근에 이제 엑스트 이모션 출시를 너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출시되자마자 이제 맞아.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받아서 시향했는데 그 바이레도가 약간 모하비 고스트랑 집시 워터 쓰던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아 왜 넘어갔는지 알겠다. 이번에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로 본 건데 조말론 여사님의 그 후각의 기능이 약간 전 세계 탑인데 그래서 냄새만으로 후각만으로도 암을 알 수 있대. 암 환자 구별법. 말도 안 돼. 약간 도란데. 말도 안 돼요. 우리도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볼까? 아 조말론 여사한테 가서? 그런 그 여사님께서 네. 실제로 쓰기 위해서 조바이 조랍스라는 향을 내서 계속해서 데일리 향으로 쓰고 있는데 나도 볼래. 색깔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게 약간 언니가 자주 바르는 입술 색깔 같은 거 있잖아. 조금 어두운 좀 진한데 약간 어두운 레드 있잖아. 레드를 조말론 여사가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 향수니까 자기가 쓸 거니까 이 색깔을 한 거야. 자기가 쓸 거면 예쁘게 다른 자기가 쓸 거니까 이것만 빨간색이라는 거야. 패키지가 되게 예뻐. 선물해주기. 응. 아
아니 그거 근데 다들 알아? 뭐? 이거 어. 살면서 내가 배운 꿀팁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물을 여기다 마시고 있었잖아 계속 룸메들이랑 어. 살면서 느낀 건데 애들이 자꾸 집에 예쁜 유리잔이 너무 많은 거야 어. 그래서 어? 이거 다들 어디서 샀어?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캔들 남은 거를 이제 냉동실에 넣은 다음에 어. 이게 조금 얼면은 남은 거를 파기가 되게 쉬워진다? 어허? 파서 씻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오, 근데 향기가 안 남아있어? 거기에? 향기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 잔 약간 언더락 잔 하기 좋겠다. 그러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바로 술 생각하시네요. 하나 한 다음에 위스키로 가시죠. 신기하다. 식물 키우는 사람을 아, 아 그거 좋겠다. 나는 야. 고양이 키우니까 거기다가 캔디을 키우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꿀팁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무도 안 한다. 아무도 안. 아 나는 약간 딥티크 뿌리는 남자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오르페웅을 남자친구가 뿌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 스윔쇼트 반바지에 맨투맨 입었으면 좋겠어. 이야. 바이러들 내가 여자들이 더 뿌렸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중성적인 그런 느낌 자체가 니치 향수들이 대부분 표방하는 거겠지만 바이러들은 다른 게 이번에 나왔던 메이크업 제품들도 그렇고 색깔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LGBTQ 젠더리스에 대한 시선들도 그렇고 애티튜드에 대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믹스드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격동적인 이 시기에 잘 맞춰서 내 또 중성적인 향이라서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뿌리냐면요. 사실 이런 거 뿌리는 방법도 잘 몰라요, 제가. 그냥 약간 헤어 미스트 뿌리듯이 이렇게 머리다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약간 후각이 약해요. 비염 때문에. 근데 제 코에 바로 이렇게 냄새가 와서 좀 좋더라고요. 나는 방에 꼭 향을 피우는데 그 나그참파 인센스 우드 스틱을 꼭 피우거든요. 그 바이레도의 발다프리트라는 향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내가 그거를 메인으로 뿌리고 우드 향이 전체적으로 방 안에 나니까 옷에 배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약간 나만의 레이어드? 그렇게 해서 쓰면 다른 사람들은 내 메인 향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 나는 사실 팀은 딱히 없는 한때 다들 뭐 바세린을 팔아서 맞아. 향수를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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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오래 간다 이래가지고 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해봤어? 해봤지 또 궁금하고 또 못 참으니까 어. 이제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어디서 약간 꿀잎한 향이랑 향수가 같이 나오고 나 모르겠는데 뭐 어디서 나왔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조용히 화장실 가서 다들 다 닦고 나왔다는 나는 해볼 생각은 하고 안 했었는데 다행이다. 우리가 냄새 맡으면 그런 뭔가 그런 그날의 기억이나 뭔가 그런 이미지 장면들이 생각나잖아. 나는 서울에서 평일 낮에 산책할 때 느낌이랑 되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제 작업실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딱 예술 뭐 작업 창작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인데 오르페옹이 예술가들이 많이 오던 바였고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가 부티크를 만들었대. 오, 이 사파도 그 작가가 했는데 너무 예뻐. 이렇게 뒤로 보면은 여기에 다시 봐야겠다.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이거라서 나는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다를 떨었지만 실제로 향수는 시향을 하지 않으면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 뷰티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들 중에 총 4분을 뽑아서 각 브랜드별로 한 명씩 향수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시뷰 시뷰 티 티 티 아지 뷰티 뭐야?